이 천부경 원본인 녹두문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부경 녹두문에는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역사를 함에 있어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증거 증표의 자료입니다. 이 천부경에는 아주 그 증거 증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교감 예언서 교감유록 예언서 송가전에 보면은 천부경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서용법 천부경 무궁조화 주련 천정명 생명수 천부경 진경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풀어보면 붉은 글 사용법 이 붉은 글 사용법 붉은 글은 어떤 글을 뜻하는 것일까요? 불교의 경전을 불경이라고 하죠. 붉은 글 사용법은 불교 경전을 사용하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에는 불경을 사용하는 법이 있고 또 없는 다음으로 지오득에 출현한다 했습니다. 없는 다음으로 지오득에 출현한다. 그럼 없는 다음으로 지오득에 출현하면 어떻게 되면 없는 다음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천부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명 생명수 천부경 진경야. 이는 하늘 우물 이름의 생명수로 하늘 부호 증거 증표의 글로 참 글이다. 그렇습니다. 이 천부경에는 바로 생명수, 하늘 우물물 생명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풀면 여기에서 이제 지시하는 그참 뜻으로 가면 바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녹두문 철부경을 한자 한자 써가면서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을 보면 천부경 쓴 것이죠. 하늘천 부호 증거 증표의 글. 이 하늘을 나타내는 증거 증표의 글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학자들은 하늘이 빅뱅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죠. 현재 과학적인 논리로다가는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주는 시작이 없습니다. 우주는 그냥 존재 그 자체입니다.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는 시작이 없으니까 끝도 없는 것이죠.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 이 하늘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이 천부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첫 구절을 보면은 일시 무시 일 이렇게 녹두문 천부경을 최치원 선생이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일시 무시 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녹두문을 보면 한일자 이렇게 한일자를 쓰고 여기에는 이렇게 상자가 있고 이렇게
가운데를 내려갔습니다. 이건 중앙이죠. 예. 이 한반도가 지금 남북으로다가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죠. 이것은 한반도를 나눈다. 지금 갈라져 있다.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앙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이질어진 것은 휴전선이 이렇게 예, 이질어져 있죠. 예. 휴전선을 보면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고, 예, 한반도 지도가 있고, 지금 휴전선이 이렇게 예,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휴전선 요 지역에, 임진강 요 지역에, 파주 지역에 휴전선은 이렇게 심하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한 것입니다. 요 점선이 휴전선인데, 휴전선이 여기는 이렇게 아주 심하게 꼬불꼬불하게 아주 심하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북쪽으로다가 남쪽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심하게 이렇게 이질어져 있습니다. 예, 휴전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천부경에서 이렇게 이질어진 부분, 이 휴전선을 의미하는 것이죠. 휴전선 이질어진 부분.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이렇게 비읍자를 여기 그렸는데, 예, 이것은 예,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에 비읍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 이것이 창조주가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예, 우주의 이 예, 무한성을 간략하게 이렇게 도형으로다가 그려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이 도형을 예, 라엘은 프랑스 분이죠. 프랑스의 라엘이라는 분이 그 우주인을 만나서, 예, 우주인들이 이 라엘을 찾아왔죠. 찾아와서, 예, 라엘을 그 행성에 데리고 갔습니다. 창조주가 사는 그 행성이 지구에서 1광년 거리에 있는데, 그 행성에 라엘을, 예, 우주선을 태워서, 예, 그 행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행성을 다 보여주고, 예, 그 인류의 기원, 인류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 낳고,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낳고, 또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예, 라엘에게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라엘에게 그것을 전해달라, 지구의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이제 예, 메시지를 받고 이분이 책을 써서 예,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그것이 진실의 예, 말씀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의 심벌 도형,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 도형을 나타내는 바로 천부경의 그 내용이 여기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이 비읍자 모양은 바로, 예, 이 부분을, 밑에 부분을 자르면은, 예, 밑에 부분을 자르면은 그 모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밑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비읍자처럼 생기죠. 예, 비읍자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비읍자 모양의 그 모양은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심볼을 가지고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가지고 예, 역사를 한다는 뜻이죠. 잘 보이게 여기다 놓겠습니다. 놓고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 도형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에는 이렇게 비읍자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곳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곳은 사람이 이 역사를 미는 것입니다. 손으로다가 이 역사를 미는 것입니다. 여기가 머리죠. 이렇게. 예, 머리고 손입니다. 여기가. 손으로다가 이 역사를 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역사가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가지고 38 휴전선에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길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역사를 하는데 이큰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큰 역사를 하는데 여기는 활이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새가 있습니다. 새 날개죠. 화살은 궁이고 새는 을이죠. 궁궁을을. 이것이 격암남사고연서의 그 첫머리에 나오는 양궁쌍을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양궁쌍을은 바로 이 도형을 뜻하는 것이죠.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 삼각형이 바로 화살표죠. 우위로 향하는 화살표, 삼각형은 우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뜻하는 것이고, 밑으로 향하는 것은 밑으로 향하는 화살표죠.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다. 이런 뜻입니다.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라도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작습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코끝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코끝을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습니다. 우주도 무한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을르다가 우주의 무한성을 뜻합니다. 을은 새 을자죠. 여기 만자는 새 을자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을을 새 을자가 두개 겹쳐졌다고 해서 을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만자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순환의 이치를 뜻합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게 없고 다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 갔다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모형이죠. 이렇게 상자가 있고 느그마트가 있고 이렇게 한반도 중간에 이그려진 곳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 역사를 미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으뜸의 역사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다는 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이걸 쪼갤 석자입니다. 쪼갤 석자를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것이 도끼죠. 이렇게 도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쪼개는데 도끼를 쪼개는데 휴전선입니다. 휴전선 이지러진 곳을 이렇게 이지러진 곳을 쪼갭니다. 휴전선에 이지러진 곳을 이제 치외복권적으로다가 위임을 받아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 38에 이곳에서 이 아리랑 동산을 북쪽 땅이 반 남쪽 땅이 반씩 돼 있으니까 북쪽으로부터 유임을 받고 남쪽으로부터 유임을 받아서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에 동방의 등불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오시는 분이 이곳에 깃들어서 역사를 펼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내려진 복이죠.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더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이 하늘의 역사를 적극 받아들여서 이 역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8선이죠, 이것이. 38선이 있고, 그리고 휴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이렇게 세 줄로 돼 있죠. 휴전선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뤄진, 휴전선 이뤄진 곳에서 하는 곳 역사가, 이뤄진 곳에서 하는 말씀, 입구조, 말씀의 갈래가, 갈래차, 말씀의 갈래가, 이 우주의 무한성,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모양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한 것이 있고 밑으로 향한 것이 있죠.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과 같은 뜻입니다.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밑으로 향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38 휴전선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가지고 하는 말씀의 갈래, 이것이 다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도 무자죠. 이렇게 무자 썼는데 이것은 화살입니다. 화살 뒤에 시위에 거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죠. 화살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 심볼을 가지고 궁극을 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이 역사가 바로 이렇게 이제 활이 있습니다. 화살을 가지고 하는 역사. 판문점에서 점을 찍었습니다. 판문점에서 하는 이 역사가 다 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찻잔입니다. 찻잔. 잔입니다. 잔. 이것이 성배이죠. 성배.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성배가 없다 그래서 성배를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성배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배란 바로 이 추평도. 성배는 바로 그 휴전선 지역에 있는 추평도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평도인데, 이렇게 추평도가 이렇게 마치 잔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잔 밑바닥이고, 여기가 위에 부분이죠. 약간 기울어진 찻잔. 이것이 성배입니다. 요새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깃들어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랑 동산 부지 내에 있죠.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추평도가 요 위치쯤에 있습니다. 요 위치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추평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지경이 되는 것이 자리라는 것이 다른 종교, 그건 증산상제님 종파 그 종교의 그 자료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을 그리고 여기는 판문점이 있습니다. 북방한계선, 남방한계선 여기 판문점이 있죠. 이렇게 휴전선에서 하는 판문점에서 이곳에서 하는 역사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전선 밑에 이렇게 추평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잔이죠. 잔, 추평도.
여기다 이렇게 못을 이제 박은 것처럼 이렇게 그렸는데, 이 초평도에 이렇게 못을 박은 것처럼 그린 것은 예수님이 출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못이 상징하는 그 뜻으로다가 예수님의 재림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 잔은 바로 예수님이 깃들 성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역사가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가 예, 다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할 진짜 다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의 역사이다 해서 근본 분자를 그렸는데 이것을 보면은 여기도 근본 분자를 이렇게 예, 아래로 향한 화살표, 위로 향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긴 비읍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도 이렇게 비읍자를 세 개를 그려놨습니다. 비읍자를 세 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이죠.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예, 이렇게 생겼죠. 이 비읍은 밑에 부분을 자르면 비읍자 모양이 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근본 본자에다가 근본 본자를 나타내는 이 녹두문은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르면 세 개가 나오죠. 이렇게 예, 삼각 비읍자가 비읍자 모형이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본자는 바로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 하늘 천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사람 모형이죠. 예. 하늘 천자, 여긴 사람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팔, 이렇게 몸통 다리를 그렸습니다. 하늘 천자를 사람 모형을 그렸는데, 하늘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예, 우리의,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예,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다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생긴 모형이겠죠. 예,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기술로다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하나가 하늘 사람 하나가 하나의 땅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만들면은 하나의 땅이 되는 거죠. 이건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땅에 이렇게 땅입니다. 땅에는 이렇게 예, 언덕도 있고 땅은 산도 있죠.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 땅을 뜻하는 이 녹두문입니다. 벼랑 낭떠러지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이렇게 땅을 뜻하는 글자고. 예. 지일리. 예,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뜻한 예, 사람이죠. 팔. 인일삼. 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뜻은 하늘의 한 사람이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프랑스에서 오신 라엘이 한 분이고 동방에서 나는 자아신선이 한 분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하는 역사인데 두 분이 아리랑 동산이 설립이 되면 그곳에 예,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두 분을 나타내는 그 증거 자료가 복희여화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희여화도를 보면
이렇게 뱀처럼 밑에 꼬인 이 부분은 DNA를 뜻하는 것입니다. DNA, 이중 나선이 이렇게 꼬여 있죠. 이건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이고, 한 줄기 DNA에서 낳은 뒤두 분, 복제 쌍둥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두 분은 이제 설계 잣대를 들고 있는데, 컴퍼스와 이렇게 곱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DNA 설계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오시는데, 한 분은, 이렇게 육각도형, 이 문의 심볼을 가지고 오시고, 한 분은, 아리랑 동산을 설립한다고 해서,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 모형을 이렇게 그려놓은, 별 모양을 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고구마처럼 생긴 모형은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이고,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생겼죠. 얼마나 닮았는가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쪽에 여섯 개의 별물이, 이것은 바로 이렇게 무한의 심볼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육각별이 되죠. 안에 있는 별은 만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하는 역사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쌍미륵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또 증산상제님 종파에서는 서신사명, 수부사명을 뜻하죠. 서신사명은 서쪽에서 낳은 그 라이를 뜻하는 것이고, 수부사명은 동방에서 낳은 여자 광대머리를 하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투머리에 이 머리를 말머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말머리, 상투머리의 말머리, 여자 광대머리죠. 그래서 수부사명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명이 오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가 하나의 땅에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의 삼팔에 있다. 삼팔의 역사를 이제 이루면 그곳에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일적 십거 목계 화삼. 이렇게 한 가지로 쌓는다. 한 가지다. 이 쌓을 적자는, 쌓을 적자를 보면은, 이것도 무한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쌓을 적자를 보면, 쌓을 적자를 그리면은, 여기에 이건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두 줄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삼각형을 쌓는다. 이것과 이렇게 삼각형을 쌓은 것과 가로를 쳤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이렇게 아래로 향한 화살표와 위로 향한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모양과 이렇게 삼각형을 두 개를 쌓은 것과 이것은 같은 뜻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같은 뜻이다. 지금 이 도형과 여기에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근본 본자, 이 모형은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이 쌓을 적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열십자가 있는데, 이렇게 만자가 있는 것입니다. 만자입니다. 이렇게. 만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의 안에는 만자가 있죠. 구부러진 열십자입니다. 꺾어진 열십자죠. 그래서 이것은 꺾어진 열십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이제,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이,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이, 이거 큰 것자입니다. 클 것자, 클 것자. 먹어야지. 없다는 뜻이, 이거 없을 묻자죠. 또, 없다는 뜻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새가 있고, 다른 뜻이 상자로 된 상자 꾀 상자로 된이 상자로 된이그
이 그림 글자도 바로 우주의 그 무한성의 심보를 뜻하는 것이죠.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보를 여기다 놓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요것은, 요 모양은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죠. 요것은 이 모양을 뜻하는 것, 이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각게 친 부분, 이렇게 각게 친 부분은 요 연결되는 요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양쪽에 각게 친 것처럼 겹쳐져 있는 자리가 요 모양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크게 하나로다 이렇게 크게 연결하는 것은 이 부분을 크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로다 연결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죠. 이 각게 친 부분. 이쪽 각게 친 부분은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 부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위에 이 부분은 이 삼각형 이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상자처럼 된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나로다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로다 나타내는 것은 또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아주, 예, 얼마나 닮게 이렇게 그려놓았는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 그 다음 된다, 될 화자는 이건 사람이 두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하나, 한분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삼각형. 상자로 된두 사람의 삼각형.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삼각형. 예. 상자로 된두 사람의 삼각형은, 예. 여기에 나와 있죠. 이 하나의 삼각형 도형은 라엘이 가져온 이 도형이고, 이제 신선이 만드는 도형은 바로 이 모양입니다. 이 칼라로다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칠했죠. 이 칼라는 인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여러 인종이 있죠. 이렇게 인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 인종으로다 이렇게 다르게 창조를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흑백보다 컬러가 아름답죠. 여러 이렇게 컬러로다 만들어 여러 종류의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면은 서로 다름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서로 다름을 즐기며 예, 재미있게 놀으라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서로 다른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질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름을 예, 즐길 때 예, 인류의 낙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다르게 서로 다르게 삼각형을 그린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삼각형. 그 삼각형은 예. 이렇게 상자로 된 삼각형. 그래서 그 삼각형은 그 삼각형의 뜻입니다. 하늘과 같다는 뜻의 사람, 이게 하늘 천자입니다. 사람을 그렸습니다. 하늘 천자를 사람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곧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같은 뜻의 이건 예, 두 이자가 아니고 이코로입니다. 이코로. 예, 부등호. 이코로. 예, 같다는 뜻이죠. 예. 하늘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고, 땅,
이건 땅입니다. 이거 산이라 그랬죠, 산. 예. 땅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의 삼각형이다. 같은 뜻. 이코로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삼각형이다.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이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삼각형을 위로 향한 것은 이 우주를 뜻한다 했죠. 우주가 무한히 큰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땅, 이 물질이 무한히 작다. 그러니까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 하늘과 같다는 뜻과 땅과 같다는 뜻이 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람과 같다는 뜻은 바로 예,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예, 다른 컬러가 예, 인종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종을 뜻하는 것입니다. 안의 태극은 음양의 순환 이치로다가 예, 남녀 교합하는 뜻입니다. 육구죠, 육구. 예, 육구. 육구는 남녀 교합하는 그런 뜻으로다가 쓰입니다. 육구. 예. 그래서 이 도형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여기서 나오는 하늘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아니, 땅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가는 이제 대삼합 육생칠팔구 이랬습니다. 이렇게 크게 가는 예, 이제 크게 가는 큰 대자 크게 가는 삼각형을 이렇게 각을 줬습니다. 삼자에다가 이것이 삼각형이다. 삼각형을 뜻한다 해서 이렇게 삼각형 각을 준 것입니다. 삼자에다가 삼각형을 합해서 합하니까 이렇게 합하니까 합할합자도 보면은 이것도 바로 예,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이렇게 합하면은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나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이 됩니다. 비읍자처럼 생긴 것은 바로 밑에 부분을 뜻한다 그랬죠.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밑에 부분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뜻하는 겁니다. 합할합자. 네. 요거 6자, 3자를 합해서 6이 나오면, 이렇게, 여기도 6이 있는데, 요것도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점을 이렇게 하나 찍었는데, 이건 만을 그린 거 일단 만. 여기 많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이 삼각형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에게 들어가면은 바로 도형이 되죠. 예, 육각도형.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 이것이 완전한 무형. 이 육이 나오면 이 완전한 무형. 우주의 무한성의 이 완전한 무형이 나오면 예, 789 했습니다. 이 789는 후숫자로다가 한문 숫자로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자에다가 꼬리를 붙이면 예, 이 7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고 8자는 38을 뜻하는 것입니다. 38선에서 하는 역사니까 38을 뜻하고, 9자는 이렇게 붙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은 예, 기존의 석가모니 불도, 불교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륵불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도와 미륵불도가 이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38의 역사를.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
이 격암유록에 그 붉은 글 사용법이 나온다 그랬죠. 단서용법. 이 붉은 글, 단서용법. 바로 붉은 글은 불경이라 그랬죠. 불경 사용법이 있다는 뜻이 여기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 불교를 뜻하죠. 불경. 예, 여기에 만자가 불교를 뜻합니다. 이게 불교의 뜻이 나오고 또 예, 다음이 없는 뜻, 이 무한의 심벌이 나오고 그래서 이 천부경에는 불교의 뜻과 이 무한의 심벌, 다음이 없는 뜻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면은 운자가 있습니다. 운자. 운행한다. 자동차를 운행한다. 비행기를 운행한다. 이게 운행한다는 뜻인데 어떤 일을 운행한다. 이런 뜻인데 이 운행할 운자를 잘 보면 이 도형이 예, 이 그림이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 공기역학. 공기역학을 아는 분들이 예, 이 천부경을 예, 썼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공기 역학을 모르면은 이렇게 앞부분을 뾰족하게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죠. 이건 자동차 모형입니다. 자동차. 자동차, 비행기, 로켓. 이렇게. 예. 요것은 엔진이죠. 자동차 엔진. 요건 자동차 엔진입니다. 요 자동차 엔진이 있고,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뒤로 연결되는 축이 있고, 동력 전달 축이죠. 이렇게 바퀴로 다 연결되는 동력 전달 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체죠. 바퀴도 되고, 로켓 추진체도 됩니다. 이렇게 추진체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이건 공기역학. 공기역학. 이건 예, 공기 역학을 생각할 정도면은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 로켓, 비행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공기 역학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 천부경에 이 운행할 운자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은 공기 역학을 안 분에 의해서 이 천부경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시인들이 그린 문자가 아닙니다. 바로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린 예, 경전입니다. 예, 운행의 삼팔이 숨쉼을 이르면 이 넉사자로다가 이렇게 보면 넉사자는 숨쉼을 이룬다는 뜻이 있습니다. 넉사자에는 콧바람이 나오는 모양을 이렇게 본따서 콧바람이 나오는 모양을 본따서 숨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숨쉼을 이루면 이룬다 이룰송 자 옥지 깃대에다가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목표를 이룬다는 뜻이죠. 등산을 할 적에 등산가가 깃발을 갖다 꽂죠. 정상에 오르러서 그 뜻을 이룰 적에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룬다는 뜻의 깃발을 꽂는 거고 예, 숨쉼을 이룬다. 예, 여기는 입구가 있다.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예, 입 위에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코죠. 코. 입과 코는 숨쉬죠. 숨쉼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예, 숨쉼을 이룬다. 이 여기서 이제 이 예, 말세 구원주가 오셔서 가르쳐 드리는 그 숨쉬는 예,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대로다 숨쉬기를 하고 또 발성을 합니다. 이 숨쉬기, 숨쉬는 법과 예, 발성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 예, 발성 명상을 꼭 예,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그 발성 명상이 모든 질병을 면역하고 치료하며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발성 명상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예,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각지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각지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만자를 뜻하는 것이죠. 예.
불교의 말은 바로 이렇게 각지게 돌아가죠. 이렇게 각지게 돌아가죠. 예, 바로 이 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오자가 여기 오자가 있는데, 예, 오자가 돌아가게 하려면은, 예,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것은 지우고, 이것은 지우고, 또 이것도 지우고,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만자가 되죠. 예. 이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오자에서는. 칠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불교와 그 라엘이 예, 이끄는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뜻하는 것이죠. 불교와 라엘리안 무브먼트가 이 역사의 예,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운행의 38이 숨쉼을 이루면 돌아가는 57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7, 57은 바로 만자가 되는 것이죠. 만자가 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 즉 불교도와 라엘리안 무브먼트를 뜻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나의 묘한 넓음에 예, 묘한 넓음, 이 묘할 묘자를 보면은 묘하다는 이 뜻을 보면 이것도 예, 한반도 중앙에서 이지러진 곳에서 예, 이지러진 곳에서 그곳에 예, 물가에서 임진강이죠. 물가에서는 그 넓음의 역사, 넓은 연, 이것이 임진강입니다. 임진강, 이렇게 강물이 흐르죠. 강물이 흐릅니다. 임진강에 사는 역사가 바로 예, 인류 구원의 역사입니다. 묘한 넓음에 많이 가고 많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만자는 예, 이것도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화살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화살표가 있고 예, 여기에 이렇게 뿔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도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 도형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털으면 이 모양이 됩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이 되죠. 예, 이게 하늘 임금을 뜻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제 예, 왔다가 예, 인류를 창조하고 장인공입니다. 장인공. 장인공은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설계자를 뜻합니다. 설계자. 이 DNA 그 이중 나선을 한 토막을 자르면 장인공자가 됩니다. 장인공은 DNA를 설계했다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자가 우주로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본별로 돌아갔다가 예,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 육각형이 여기 있죠. 예, 이 도형을 가지고 이것은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 이건 만자죠. 이렇게 이 안에 만자가 들어있죠.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가지고 예, 목자로 온다는 뜻입니다. 38선의 목자로다가 춤추며 온다. 그렇습니다. 38선의 예, 목자로 춤추며 온다. 그런 뜻입니다. 예, 쓸용자. 이렇게 쓸용자. 예, 쓰는 변화에 용변부동본 했습니다. 쓰는 변화에, 세상의 변화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팔자가 있고, 여기 Y자가 있습니다. Y. 영어죠. 영어 Y. 여기 여덟 팔자가 있고, 이렇게 힘이 있고, 갈래가 있습니다. 이 뜻은 38의 역사는 Y축이
예, 변하지 않는, 세상의 변화에 y축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릇지가 이렇게 그리죠. 여기는 y축이 있고, 여기는 x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우뚝 선이 역사는, 예, 근본의 이 우뚝 선 역사는 y축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y축이 변하지 않는 우뚝 선. y축이 변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가 없죠. y축이 변해야지만 이렇게 쓰러지고 옆으로 기울부해져. 그래서 y축이 변하지 않는 우뚝선 진리, 예, 근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변하지 않는 우뚝선, 예, 근본의 진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움직이지 않는, 아니 움직이는, 예, 움직일 동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움직이지 않는, 예, 움직이지 않는 근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 근본 분자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근본입니다, 이것이. 용변부동본 있습니다. 쓰는 변화에, 예, 세상에, 쓰는 변화, 세상의 변화에 아니 움직이는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본심 본태양, 이 근본의 역사는, 이 근본의 역사, 이 38을 그렸죠. 여기다 8자, 판문점의 38의 역사가 근본인데, 이 근본은 이것이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를 그린 것인데,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뉴런 세포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뉴런 세포를 그린 것입니다. 뉴런 세포가 이렇게 있고, 시냅스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뉴런 세포를 그린 것입니다. 마음은, 예, 머리, 두뇌, 뉴런 세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의 태양신은, 본 태양, 근본의 태양신은, 이 근본의 태양신은, 예, 목자. 점을 찍어서 판문점의 목자, 판문점의 역사를 한 목자가 태양신으로서, 예, 이 사람은, 예, 상투머리, 여기 이렇게 상투머리, 사람 인자를 쓰고 머리를 강조를 했죠, 이렇게. 사람 인자를 쓰고 머리를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상투머리 사람이 38, 이 8자를, 8, 8자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판문점의 38에서 하는 상투머리 사람이, 예, 태양신이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태양신이다. 이 양자를 보면, 예, 여기에다가 한글 이렇게 모음을 붙이고, 이거는 영어 J자입니다. J. J자에다가 IN을 붙이면 진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산이라 했죠. 이것은 산입니다. 산 옆에다가 한문으로다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붙이면 매산자가 됩니다. 이렇게. 아, 매산자가 되는 신선선자가 됩니다. 이렇게. 신선선자가 되죠. 이것은 한글 용자가 되죠. 예, 한글 용자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 동그라미 겉에 것이 이렇게 나오면 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근본의 태양신은 바로 진용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밝고 밝은 사람 중에 발글랑자, 이게 발글랑자인데, 발글 명자인데, 발글 악명인종, 발글랑자인데, 이 양자를 보면은, 예, 이 태양신이 낫을 들고 있습니다. 낫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낫입니다, 이것은. 추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추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밝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는 이 부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예.
이렇게 아리랑 동산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제 아리랑 동산을 알아보고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하늘로, 이것도 하늘 좌자입니다. 하늘로, 예. 하늘로, 땅의 사람이, 이 땅이죠, 이렇게. 땅의 사람이,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나 된다. 이제, 예, 사람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예, 성경의 창세기 보면, 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 같은 뜻이죠. 이렇게 밝고 밝은 사람 중에, 예,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뜻이죠. 예. 일종 무종일. 이렇게 한 생명이 나와서, 하나의 생명이 나와서, 이게 성장하다가, 성장해서 늙어 죽는데, 이제는 사람이 복제를 통해서, 그두번 복제를 통해서, 영원히, 비읍자는 무한히, 무한성을 뜻하겠죠. 무한히, 계속 산다. 화살이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산다. 복제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로다가, 육신으로다가 영생하는 것이지, 육신이 죽은 사후에 존재하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에서는 현재 죽어서 존재하는 내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 외에 이 안에, 예, 육신이 죽어도 다른 영혼이 존재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죽으면은 모든 의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 생명이 나서 성장하다가 이제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이 종자는 끊어졌습니다. 종자는 끊어졌죠.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예. 이제 영생입니다. 늙어 죽지 않습니다. 으뜸의 진리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 천부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예, 어디가 진리의 길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천부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 알려드리니 이것을 밝게 보시고 이제 진리의 길로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인류가 언제 어떻게, 예, 환난으로 닥칠지 모릅니다. 예, 때를 놓치기 전에 어서서 이, 예, 하늘의 역사에 따라 이르러 인류를, 예,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낙원으로다 이루는, 예, 이큰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